이 향수를 우리 2년 4월에 선거인데 당을 망치는 게 위원장입니까? 어디야?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. 그래, 얘가 지금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노인들이 난리가 아니니까 저 우리나라 천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본인을 보고 내가 막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불릴 것 같으니까 내가 손찌검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. 예?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 정신 차려! 정신 차려라고! 정신 차려!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이리는 없도록 하고 노인에게 앞으로 대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두길 바랍니다. 지난 일요일 청년좌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. 앞서 사과할 일 없다고 하셨었는데 입장이 변하신 이유가 뭔지 혹시 지도부 요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사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했고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에는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저도 곧 60입니다. 사실은 노인의 반열에 곧 있으면 가는데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교수라서 철없이 지낸다는 김은경 위원장의 말을 들은 대학의 학생들은 교수 사례를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? 교수 사례를 자신의 품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철없는 집단으로 매도시켜버렸습니다. 저는 금감원에서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부원장으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추억스러웠어요. 저도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.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. 분노가 있고 그렇게 치욕스러웠으면 스스로 중도 사퇴한 게 떳떳한 태도였을 텐데 연봉 3억을 뽑아 다 챙기고 나서 이 무슨 염치없고 위선적인 망가집니까?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 김 위원장이 혁신을 통해 민주당을 살리기는커녕 일단 실언과 망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철없는 사람들이 그따구지 자꾸 해봐야 뭐해요 그. 철이 날 좀 들라고 그래요. 사퇴 안 하면 이제 권위가 쓰겠냐고 혁신이가. 그리고 별로 할 일도 없어요. 더 뭐 개딸들 홍위병으로 탈 거 아닌 바에야. 그냥 지금 그시 여기서 저 죄송합니다 하고 혁신위원장 그 내려놓는 게 그 민주당을 돕는 길 아니겠어요.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당이 어떤 징계 같은 거 없을까요? 징계해야 됩니까 지금? 혁신위는 앞으로 좋은 안들을 내면서 책임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수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조심을 하실 건지
그럼 어떻게 신경 쓰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. 말을 참가하겠습니다. 그것만 하시는 건가요? 정신 차려! 정신 차려라고! 정신 차려! 진정 좀 하세요!